그런데 찾은 건 좋은데 역시 이런 걸 집에 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뭐랄까? 이 녀석과 한밤을 같은 방에서 잔다는 건, 아이씨, 이 하다하다 인형이랑. 생각만 해도 무서워. 어쩔 수 없으니까 책상 안에라도 넣고. 저, 뭐? 뭐라고? 돌려줘. 부탁이야. 돌려줘. 돌려줘. 어?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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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위협하다니. 아, 그거잖아. 오래된 물건으로 가장의 실은 흔한 음성 장치가 달린 전동 장난감이라던가. 돌려줘. 어디서, 근데 몸통은 어디였지? 에, 뭐, 뭐냐, 이걸로 말하는 것도, 말하네. 뭐, 말하네. 이 녀석, 손발까지 움직여? 와, 나 진짜 잣대겠네? 두근두근. 야야야, 잣대, 잣. 야야, 움직여, 움직여. 이 와중에 한라봉 좀 먹어야겠다. 맛있는 한라봉. 인형의 대갈박. 아, 진짜 무섭다. 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이런 데 숨겨져 있지 않나? 여기도 뭔가 수상했는데? 오 마이 갓! 뭐야 이게? 갑자기 힌트도 없이 왜. 힌트가 있었나? 내가 어제 잠든 바람에. 3124. 아로가 조용해. 아닌데? 아, 미치겠다. 먹장이네. 학원통신. 김희현 중위. 아, 역시 점자가 나오긴 나오네. 아, 미치겠네. 점자 기억 안 나는데. 아이씨. 설마 했는데. 점자. 아니야, 잠, 점자. 아, 미치겠네, 이걸 또, 그게 뭐야. 캡처해서, 가져가야 돼. 이게 아니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기묘한 종이가 붙여져 있다. 이거를 이제 점자를 보고 내가 해야 돼. 미치겠네. 응? 비밀번호가 6! 6, 2, 4, 6, 2, 4, 7. 6, 2, 4, 7. 6, 2, 4, 7. 비밀번호는 6, 2, 4, 7이야. 앞쪽은 왜 저렇게 꽂아놔? 무슨 저주거나.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치? 내가 결코 게임 고자가 아니야. 이건. 인형, 아이, 세이브할 토끼가,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 씨, 내가 무슨, 평생 별로 쓸 일이 없어, 점자를. 뭐였더라, 이는. 이거 봐!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 놨다고. 어때? 또 쫓아오진 않겠지? 아? 그렇겠지? 쫓아갈 건데? 한라봉 먹어야지. 제사가 다왜 이래? 아, 나 한라봉 먹으려 했는데 쓰러졌다. 그만둬. 한라봉을 건들지 마. 손에 한라봉 국물이 찼단 말이야.
그만 좀! 사과를 줄 테니 대성하지 마. 내 한라봉은 내버려둬. 사과 싫어, 한라봉 내놔, 비싼 한라봉. 엄마 아빠가 없으니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 있어서 좋구먼. 뭐야? 인형의 몸체. 메모. 누군가의 메모. 세이브할 토끼? 세이브했다. 오케이, 잠깐만. 댄스부의 연습을 위해 옥상 열쇠 빌린 2학년 A반. 아, 댄스! 댄스! 둠칫, 둠칫! 두둠칫! 몰라! 2학년 A반 여긴가? 뭐, 이름이 뭐였죠? 굿모닝! 아, 4시간 잤더니 아주 그냥 비몽사몽 아주 신나네. 3열 4번, 여기다. 굿모닝! 저장이 불가능하네. 왜 누구 맘대로? 책상 안에 무언가 있다. 오! 이 모양이 미친년은 얘야! 이 구역에 미친년은 얘야! 내가 아니야! 아, 전화 개떠라이, 진짜, 씨. 옥상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 나 그럼 잘못 왔는데? 아, 쉣. 옥상 데스다! 공주님이 죽었어. 죽었다. 내가 있어. 내가 있다고. 이 손으로. 이 손. 응? 아래? 어째서 휴군이 쓰러져 있지? 네가 칼침을 놨으니까 쓰러져 있겠죠. 그게. 나 분명히 이 손으로, 이 손으로, 그래, 네가 네 손으로 그럼 칼침 아직도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 슈발 꿈이지? 기토, 쏘데셔? 그래와 유메. 아, 제발, 꿈. 아닌데. 뭐야? 그랬던 거야. 뭐야? 그래. 이건 꿈일 뿐이니까. 잠에서 깨면 돼. 레드 선? 아니, 미친 기집애 여기 뭐 하는 거야? 아, 뛰어내리는 거야? 깨어나면. 사요나라. 아, 나, 어떡해. 난, 야, 씨. 야, 난 되게, 아, 얘도 아프게 죽었겠구나. 아무튼, 나 되게 아프게 죽었어. 아파. 응? 뭐야. 그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공주님, 오른쪽에 있는 애가 친구네요. 기억하고 있어? 나에 관한 것. 몰라. 이번이야말로 널 구해줄게. 쭉 함께 있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꼬맹이의 정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오빠. 이 아이는 친구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안녕, 잘 자. 뭔 소리야? 설명 오네 가시마스. 귀신 공주님이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 마을을 전해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지? 그래. 실은 말이야, 이전에 우리 학교에 귀신공주에게 저주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해. 전에 말해준 얘 행방불명된 학생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실은 그 얘기에는 후일담이 있대. 그 학생에게는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둘중한 사람이 옥상에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 자살? 왜? 유서도 없었고, 자살의 원인은 결국 모르는 채로 끝났어. 그리고 남은 한 친구는 그 아이가 자살한 옥상에서 복부를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선생님이 발견했대. 뭐라고 할까? 충격적인 사건이네. 어라? 그래서 남은 한 사람은 죽은 거야? 살았어? 그게 누가 봐도 이미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하지만 의식을 되찾고 나서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서 그대로 학교를 때려쳤다 그래. 이 변명, 야. 뭐야? 결국 훈은 어떤 전학생, 퇴학생이 소문이잖아. 역시 공주님은 단순한 전설이네. 뭐, 그래도 어느 소문이라고. 그 이상해진 학생은 지금도 종종 귀신공주님의 신사를 방문한대. 분명 외톨이인 귀신공주님이 친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간게 아닐까? 뭐야? 기뻐? 나도 기뻐.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엔딩 4, 깨지 않는 꿈. 엔딩 4까지 봤네요.